빨리 와. 야생! 야생!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연천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 채니 아빠랑 인사해야지. 컨셉 이거 어쩔 거야. 그리고 우리 청년 어부님이랑. 네, 안녕하세요. 청년 어부입니다. 이글루를 진짜 개고생해서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이글루에서 생존의 부자입니다. 생존을 할 건데 오늘 생존할 때 뭐뭐 할 거냐면 족대질도 하고요. 또 뭐 하죠? 컨셉 풀어도 돼. 족대질하고 통발이요. 족대질하고 통발하고 해서 여기 이글루에서 생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디. 자, 일단은 우리 통발을 먼저 거두러 갈 겁니다. 이거 타고 가? 야타 가자. 자, 통발 설치한 거 한번 거두러 왔거든요. 한 보름 전에 설치한 건데 한번 있나 한번 볼게요. 저기다 던졌는데. 어, 저기 있다. 줄 저기 있다. 줄이 갔어. 막대기 갖고 와야 돼. 어떻게든 매길려면 막대기 이걸 쓰자고. 이건 내 건데. 삼각대를 포기한다. 네. 오, 왔어. 어? 안 돼요? 야, 아깝다. 이거 그 누치의 복수인가? 야, 이거 오늘 요거부터 성공하면 진짜 쉬워지는데. 오? 오? 장갑이 있어. 야, 진짜 오래되긴 했다. 매생이 있는데? 오늘 저녁은 매생이 있고. 새우로 뭐 하자. 나는 새우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 새우 한 마리밖에 없어? 놔줘야 되겠네. 동사리 있어. 동사리. 야. 우와, 동사리. 동사리 한 마리 잡았다, 그래도. 우와. 예. 게이드. 야, 우와. 오늘 저녁? 저녁은 동사리 한 마리. 야. 동사리. 동사리입니다. 와. 아, 좋아. 제일 맛있잖아, 이게. 동사리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살도 많아요. 살도 많고 맛있어요. 너는 오늘 단백질원이다. 맛있는 거 가져왔어? 아, 매번 물고기 드시잖아요. 산에 나오는 육지 단백질. 아, 육지 단백질. 아, 육단백질. 이야, 기대된다. 과연, 두둔. 하! 우와, 뭐야? 우와, 씨. 군뱅이네. 우와, 뭐야? 네, 가서 보여드릴게요. 사슴벌레 애벌레인데, 얘는 죽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먹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애벌레랑 다 있어요. 이야, 크다. 야, 괜찮겠네. 맛있게 잘 먹어. 알았어요. 생선이도 좋은데. 드시고 어장 만드는 게 많이 꽉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해줘야 돼요. 석기 시대다. 됐어요. 어창 완성. 좋아. 거기 들어왔다. 여기 일단 어창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아야지. 진짜 잡아 왔냐? 거기 먹었다. 아니, 내가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는 잡아와서 먹을게 이랬으면. 아,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저기 이글루 만들 때 진짜 다 같이 만들었잖아요. 진짜 고생하신 저희 우리 한탄강 청년 어부님도 같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안 먹거든요. 해야지. 에이, 또 여기 의리가 있지? 아니, 원래는 게 야, 없어요. 저 처음 왔어요, 여기 이거. 몇 끼냐? 에? 몇 끼냐? 아, 해병 아니잖아요. 해병! 아니, 저 다 알아요. 달걀으로 해, 해요. 몇 끼냐? 몇 끼냐? 1,145입니다.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는 거고, 이 두 마리는 제가 데려가서 키울 예정입니다. 아, 먹으면 안 돼요? 다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저 팝콘처럼 생겼네, 애들이. 맛있겠다. 여기 흰개미? 네네. 갖다 드릴게요. 이건 뭐라고 하셨죠? 하늘소입니다. 아, 하늘소. 아, 하늘소 엄청 크네. 딱. 요거는 미러. 미럼이에요? 네.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1단계는 흰개미입니다. 배가 오고 왔네. 아, 마침 배가 오고 왔는데. 아, 요거예요? 네, 작은 아이 한 마리씩 집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개미구나. 네, 근데 바퀴벌레 목이어가지고.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먹으면 되죠. 자, 난 왜 먹는 거야? 여기 흰개미 보이시죠? 어, 보는 거지. 이거 보이시나요? 응. 좋은 단백질원이니까. 얘 깨묻는 것 같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아무렇지 않아요, 흰개미는. 어, 뭐 한 100만 원씩 줘봐 이거. 아, 2천만 원 먹어야 배가 부르겠는데 이거. 흰개미 먹어보자. 어, 살아있네. 살아있는 건가? 잘 먹어요. 저는 약간 어때요? 약간 맛도 안 나. 그 톡 쏘는 맛이 있네. 약간 톡싸요? 어, 새콤해요. 이거 저기 이거 나무는 먹으면 안 되지. 아, 먹어도 돼요. 나무도? 네. 나무도 식용이에요? 아니, 제가 먹는 게 아니요. 아, 일부러 괴롭히려고 먹이려고. 장난입니다. 저 실제로 발효톱밥 제작 많이 했었는데 저 일부러 맛도 보고 했었어요. 아. 아무렇지도 않아. 자, 흰개미. 너 아무 맛도 안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 뭐지? 자꾸 이탈하려고 하잖아. 이수 지역 이탈하려고 하잖아. 저 고기 잡으러 왔어요, 고기. 자, 다음 2단계. 2단계 먹어보겠습니다. 미럼입니다, 미럼. 왜 먹어야 돼?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나중에 지구가 멸망했을 때. 네. 대비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걸 하는 이유가 지구가 멸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아닌데 뭐라 그 왜 먹는 거지? 아, 이거 생존에는 네. 굉장히 필수품입니다. 요런 미런 같은 애벌레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필수 요소죠, 우리 단백질은. 한 번에 다 같이 한 번 하나 둘 셋. 어, 이건 식용곤충이에요. 저희 도마뱀 먹다 남은 거 가져온 거거든요. 아, 고소하네 이거. 아, 고소하죠. 아, 그래, 더 먹어. 아, 얘 토하려니까 나도 토할 것 같아. 아, 저 아직 안 먹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직 안 드셨어요? 어, 아직 안 먹었어. 맛 난다. 아, 한 번에 다 먹었어? 다 먹었죠. 이거 와, 이까지 거 뭐. 대박이다. 마지막에 약간 왜 손 떨어요? 왜 손 떨어? 아니, 손이 고장났어요. 손이 안 움직이는데, 아, 이게 야, 이렇게 안 되는데? 아! 아! 하는 거 아니야? 안 흘렸어. 다 흘린 거 아니야? 어? 아, 화장실 갔다 왔네. 어! 아, 진짜 뭐!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아. 약간. 어! 어! 이게 넘겼어. 어, 2단계인데. 어, 약간 이런 자주 먹는데. 실제로? 약간 그 번데기 맛 나네. 어, 이번에 먹을 겁니다, 이거. 어, 머리가 겁나 단단할 것 같은데. 머리 띄고 먹어야 돼. 어. 아, 이긴 사람 먹는 거야? 진 사람 먹는 이긴 거야?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좋은 먹는. 거니까 이긴 사람이 먹어.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겨야 돼? 안 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졌다. 어른님 매기 생각이 신났어, 지금. 왜 이렇게 분주한 거야? 아, 요리 중이라서. 와. 소금 간 좀 해주면.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간이 다 돼 있어요. 대가리를 잡고 먹으면서 어. 떼면 되죠. 어우, 씨, 안 되겠는데? 와. 하늘소 어떻게 먹으려고요? 아, 또 있어? 하늘소? 하늘소는 좀 빡세. 겁나 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새끼 손가락만 해요. 와. 어우. 흑기사. 맛있겠다. 흑기사. 외면. 보세요.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 그냥.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얘네가 참나무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참나무 맛 날 거예요. 와! 터져.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나중에 자연에서 잡아먹을 수 있겠죠? 맛있는데? 맛있죠? 나무를 못 찾아서 못 잡아요. 저도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어요. 아, 이 펭구로 가신 거죠? 뱉은 거 아니죠? 안 뱉어. 아니, 목이 말라가지고. 어이, 쓴맛 난다, 이거. 내장. 내장 때문에. 내장 빼고 먹어야 돼.
끝만 나는데? 내장 빼고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술충인데, 하늘술충은 실제로 지금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 아, 야,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아, 저 감정 기복 없이 저 일정하게 얘기하는 거 진짜 빡치는데? 그러니까 킹받네. 와, 또 이거는 또 야, 두 분이 안 먹어봤으니까 두 분이 아니야, 먹는 걸로 해서 더 큰 거는 큰 거 먹는 걸로 하죠. 네. 자, 우리 두 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고 계시는데 너 몇 끼냐? 같이 가봐요. 나 왜 하는 거야? 나 고기 잡으러 왔다고요. 안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내가 먹는 거네. 아, 두 분, 아. 안내, 아, 빨리 갈라. 1등 큰 거. 갈라. 어디서 뺏기 쓰고 있어. 야, 아, 그래. 이 사람아. 야, 근데 네가 먹는 게 맞아. 아니야, 내가 형이 하나 먹었으니까.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야. 머리 잡고, 형, 먹고 몸에 좋은 거니까. 머리 버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 뭐? 야! 아쉽다, 너무.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내가. 아, 너무 아쉬워요. 방법은 머리 잡고 입에 넣어서 아, 깨물고 머리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지? 네. 아, 왜 움직이는데? 아까요? 아, 잘 움직이네. 맞고요. 아니야. 맞고요. 아, 얘 뭐 나와. 아, 여러분. 뭐 많이 나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엄청 많아요. 안에 육즙이 가득하네요. 완전 가득. 뭐 베어 그리스처럼 딱 알지? 자. 이렇게 먹으면 되냐? 이거 오콩마. 와,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오, 냄새 장난 아닌데 이거. 오콩마. 달콤한데? 응. 달달하니까요.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좀 이탈. 좀 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한 마리 더 가져. 아, 근데 아, 너무 커 솔직히. 내 거 너무 컸어. 먹어줘야지. 냄새 여기까지다. 여기가 뽀뽀 한번 하자. 아, 근데 먹으면 별거 아니야. 맛있어요. 그냥 먹고. 저 찍었어야 되는데. 아. 오, 장어다. 장어. 야. 흥분하지 마. 들어.